네, 반갑습니다. 4월 24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나 또는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도 가능하신데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10분 그러니까 매일 오후 12시 35분,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야간 방송 있습니다. 야간에도 보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이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마이너스 0.36% 정도 지금 현재 빠져 있고요. 니케이건 0.33% 또 하락 마감을 했고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0.09 지금 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끝날 때쯤 되면 뭐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은 1,150원 67전을 기록하면서 원화 약세 기조가 좀더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환율이나 우리가 유가라든지 이런 방향이 쉽게 막 확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환율이 환이기 때문에 이건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갑자기 뭐 이래가다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서서히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약세 기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환율이 약세 기조로 접어든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결국에는 워낙 약세 기조에 맞춰서 종목군들에 대한 다시 한번 더 편입이, 재편입이 필요하다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도 거기에 맞춘 포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조선주하고 말씀드렸죠. 또한 가지 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결국 유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방향성이 다시 한번 내전처럼 26달러까지 빠질 것이다. 그런 거 어렵다는 거죠.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고, 지금 유류세 인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 15% 인하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5월 달 돼야지만 7.5% 절반으로 인하를 한답니다. 그러면 유가의 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 기름 넣잖아요. 운전하시면서 휘발유 경유 다 올랐죠, 지금. 휘발유가 얼마죠? 지금 1490원, 1500원. 그리고 경유도 한 1300원, 1350원 정도 하죠. 근데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요 정도 지금 오르다가 오름폭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면 결국 5월 달 되면 유류세 인하폭이 더욱더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세금을 절반으로 좀더 감내를 하게 되면 폭이 이렇게 되겠죠. 좀더 가팔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휘발유 경유 가격이.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 기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정유주들이 주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여지가 높습니다. 조선업종 중에서는 플랜트 사업이 연관이 있는데, 이 플랜트에 대해서도 오늘 방송을 꼭 참고하세요. 오늘 방송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플랜트하고 유가가 왜 상관이 있느냐. 요거를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방송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시장 이슈를 한번 같이 보셨는데, 5분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5분부터. 시가총액 상위주, 총체적인 난국, 국내 증시에 과한 하락. 자, 오늘 어땠어요? 상당 부분 뭐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10개, 코스닥 10개. 야, 코스닥은 뭐 거의 뭐 초토화. 여기에서 이제 오른 거 삼성전자 우, 이거 우선주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환율, 그죠? 네이버, 뭐예요? 낙폭과대죠. 결국에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요세 가지 빼고는 다 빠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CJ E&M도 한번 주가도 보시면 자 CJ E&M 빠졌기 때문에 받는 건 의미를 좀 두기 힘들죠. 네이버도
야, 이거 이렇게 지금 12만큼 빠졌었구나. 여기서 받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랄까요? 라인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라인에 대해서. 그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죠? 얘네들이. 1분기 실적이 했나요?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까? 네이버가 시장 예상치 전망하고 있는 거죠, 아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이버가 4월 25일이네. 실적 발표하고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이거보다 또 좋은 종목도 많아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 부진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부진했을까? 이제 이유를 조금 보셔야 돼요. 일단은 문제는 우리가 자,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서는 과정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를 외국인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마지막에 지금 동시호가에 지금 원래는 1200억 가까이 이제 팔았어요. 마지막에 지금 땡겨서 올리는 부분이었는데, 자, 안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금융, 뭐, 통신,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갔다 봐야 되죠. 그리고 운수 장비 제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매도세가 나왔고, 이 여기에 나온 운수 장비는 이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에요. 조선도 여기 포함됩니다. 안에 보시면, 이, 보이죠? 기관. 기관이 문제예요. 지수는 항상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릴 때 누가 올렸어요? 외국인이 올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올렸습니다. 여기 조정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누가 받아줘야 된다 했어요. 기관이 받아줘야 돼요. 기관이. 그러면 기관이 지지를 받아주면 그걸 또다시 외국인들이 탄력이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는데 기관이 안 받잖아요. 기관이 지금 포트에 세편 기관이랑. 외국인도 오늘 팔았죠. 마지막에 그래도 뭐 동시호가에 올랐는데 기관이 오늘 엄청나게 또다시 팔았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지금 수익 내고 파느냐? 이게 지금 금융투자에 수익 내고 파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게 지금 손절한 거거든요. 얘네 손절한 거예요. 얘네들 수익 안 납니다. 금융투자는 증권사예요. 증권사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마다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일단은 고객을 굴려야 된단 말이야. 손해보고 일단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딴 종목을 사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잖아요. 윈도우 드레싱. 지금 그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연기금도 팔았죠. 투신도 팔았고요.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 먼저 드리겠고. 네. 다음은 또 한번 차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폴더블 문제는 CPI 필름, UTG가 뜬다. 였는데, 뭐, UTG는 몇번 설명을 해드렸죠. 뭐, 울트라 씬 글라스. 그래서 울트라 씬 글라스. 씬 글라스. 말 그대로 이제 울트라는 초특급, 뭐, 그쵸. 씬은 얇다잖아요. 얇은, thin, 요거거든요. 씬 글라스, 유리죠. 초특급 얇은 유리.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폴더블에 대한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힌지 관련해서, 그 부분에 이제 이물질이 낄때 있다. 그 부분 한개 하고, 한 가지는 이제 화면 보호막을 요렇게 이제 필름을 한개 붙여놨는데, 요 필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뜯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UTG 관련주가 오늘도 다시 한번 또 크게 상승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관련주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캠트로닉스. 추천을 몇번 해드렸죠. 오늘 다시 한번 또 11,700원까지 찍으면서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넘어가는 양상이고, UTI나 뭐 이런 것들. 맞죠?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요것도 신고가를 한번더갈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두 가지 기업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이 UTG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UTG 기술을. 기술. 그래서
어차피 내년부터 UTG에 대한 부분을 채택을 하겠다가 삼성전자의 방침이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된 이상, 뭐 올해부터도 다시 한번 더 이런 울트라신 글라스로 이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CPI 필름 관련주들, SKC 코오롱 PI나 이런 것도 지금 어제 빠졌죠. 빠지고 더 빠졌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뭐 이런 거 하고 SKC하고 주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UTG 필름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반등이 좀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향권력에 놓여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1번은 안 했네요. 비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봐야 할까? 근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요거는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제 저장 장치입니다. 저장 장치. 저장하는 장치를 메모리라고 해요. 기억 장치. 그러면 여기 이제 서버용 디램. 요런 건 뭡니까? 서버용 디램은,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나, 요런 것들 보면 이제 그 서버가 엄청 많아요.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서버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문자 서비스. 그러다가 이제 MMS. 그러니까 80자 이상.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림. 그 요즘은 뭐예요?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잖아요. 이렇게 기사들이 바뀌고 있다. 예전 글로 했던 것을 사진으로 하고 사진으로 대체했던 것을 동영상 서비스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 커지는 것들 자체를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클라우딩으로 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버에 저장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한 저장 장치 자체를 우리가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서버용 D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모바일 D램은 뭐예요? 이제 우리 뭐 이런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D램을 얘기하는 게 바로 모바일 D램. 그러니까 PC용 D램은 뭡니까? PC용 DDR4, 뭐 DDR3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PC용 D램이라고 하고, 기타 D램은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보시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몇 기가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런 거에 들어가는 D램을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대부분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메모리는 이게 앞에 B가 뭐냐면 난 메모리. 그러니까 NLB자를 쓰는 거죠.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 그러니까 처리 공정에서 쓰는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도 냉장고나 아니면 뭐 공기청정기, 세탁기 이런 데 보면 앞에 자그마한 LED가 있을 거예요. 건조기 같은 데 보면 앞에 LED 달려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바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걸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업체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메모리는 딱 D램, 이런 걸로 딱 정해져 있지만, 비메모리는 그걸 외적인 부분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이제 분류를 좀 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세 가지. 그러면 이제 1번. 1번은 이제 우리가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팹리스. 설계용 업체. 설계만 하는 업체. 이런 업체 뭐 있냐면 실리콘밸리에서 퀄컴. 자,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에서 130조를 지금 투자한다 하잖아요. 1년에 13조씩.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봐야 돼요. 퀄컴. 그리고 뭐 옛날 오라클. 또뭐 인텔 이런 걸 보면. 스마트폰에 보면 예전에 우리 삼성에서 엑시노스라고 이제 AP가 나왔고, 그 전에 이제 퀄컴 걸 엄청 많이 썼어요. 요런 업체들이 이제 팹리스 업체입니다. 근데 엄청 크죠, 회사가. 왜냐면 기술적인 부분 자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을 많이 우리나라도 만들겠다. 설계 업체들을. 설계만 할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요런 업체가 이제 뭐가 있냐. 실리콘옥스. 이미 주가 많이 올랐죠. 실리콘옥스. 그리고 삼성 쪽에는 이제 아나패스. 이런 업체들이 이제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어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정보가 계속적으로 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펩리스 그 두 번째 파운드리 업체라고 해요. 파운드리. 요런 거는 이제 쉽게 위탁 생산 업체. 앞서 봤던 것은 뭡니까? 설계만 할 수 있는 업체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하는 업체예요? 요거는 그 설계 도면을 받아서 생산만 해내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업체가 뭐가 있냐? 파운드리. 그게 이제 FST 추천해드렸죠. 요런 기업들 지금 신고가 앞에 놔두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삼성전자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들어온다는 얘기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파운드리 업체로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타예요. 기타. 기타. 기타는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들어간 반도체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기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삼성에서 13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10년 동안. 이쪽 분야가 이제 커진다고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뇌. 브레인이라면 앞서 봤던 D램은 그냥 저장만 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또 장비 업체들로 넘어가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D램 전문 장비 업체입니다. D램 전문. 그러면 3D 낸드 플래시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그건 이제 오니가이패스 이런 업체들이 그런 3D 낸드 플래시 이런 관련이에요. 업체들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 자체 우리가 좀 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국엔 오늘 시장에서 보시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히려 주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다 올랐거든요. 다 올랐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스포트라이트가 다가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 자체의 반등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오브 반도체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 지금 이미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시그네틱스 그쵸? 주가의 움직임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제 SF의 반도체 그쵸?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뭔가에 대해서 이런 설명적인 부분 자체가 나올 수 있고 주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살펴보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그러면 뭐 동훈아나텍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뭐 하나 마이크론 여기 올라가냐 지금 이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급락하는 돼지 열병 관련주 주가는 상승 하락의 반복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어제도 고객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중앙 백신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제가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오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딱 오늘 크게 빠졌죠. 왜냐하면 결국엔 주가라는 게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일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사료주, 뭐 한탑엔 대한제문 이런 것들이 어제 올랐잖아요. 근데 보면 자, 처음에는 우리가 미세먼지 어제 비유를 해드렸죠. 처음에 작은 백신으로 출발을 하는 돼지열병.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붙었어요? 아, 여기서는 이제 금괴 관련주. 우리가 육괴, 닭 관련주들 붙고, 요 가금이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돼지고기 관련주들. 그죠? 그 다음에 어제는 뭐가 올랐습니까? 어제는 커졌죠. 이것도 올랐지만 사료주까지 붙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미세먼지를 어제도 비유를 했죠.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마스크, 청정기, 공기청정기. 그 다음은 뭐 후황업체들, 굴뚝사업에 관련된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집진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까지 여기 오르니까 주가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보면 늦게 들어가면 안 된다. 늦게. 다 알려지고 난 다음에 곁다리에 있는 것까지 올라 버리면 그 곁다리에 있는 걸 아 요거는 적별 요걸 사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흐름 자체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요즘은 조금 시장이 한 번씩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당장에 뭐 이게 시장이 무섭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도 공부를 엄청 하거든요, 사실. 뭐다 얘기를 말씀 못 드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지. 정말 저도 이런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차트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정말 이 흐름이 엄청 빨라요. 금방 얘기했다가 또 이거 금방 넘어가, 또 금방 넘어가 버리고 계속적으로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정말 그 10년 전에 주식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바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아, 매일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 거기가,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 이게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야, 이 정도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할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한 10에서 20년 뒤에, 그때도 이렇게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이거를 다 쫓아갈 수 있을까? 조금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걸 쫓아간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뭔가에 대한 움직임을 미리 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상 꾸준히 우리가 이제 시장을 봐줘야 돼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 휴가를 뭐 며칠만 갔다 오더라도 이거를 시장에 적응하는 데까지 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정박을 맞추는 데까지.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은 너무 엄청 빨라요. 상당히 혁신적이고 과도기적인 시장의 분위기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것을 이 시장이 빠른 거,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것을 혼자서 이거를 모든 정보를 체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부족함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분위기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박의 흐름을 같이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장이 엄청 빨라요. 빠른 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그만큼 제가 꾸준하게 좀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쏙쏙들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도 좀더 열심히 부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창창하니까요. 뭐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자, 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빠지는 2차전지 투자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결국에는 이 2차전지 분야도 우리가 보시면 오늘 또 빠져버리거든요. 지금 정부 정책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바로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또 다시 육성하겠다는 거. 자,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까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정부 정책과 삼성전자의 투자 이두 가지가 이제 큰 비전이 이제 2030까지 이어간다는 거고, 우리가 두 번째 바로 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지만 항암이라는 그 키워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바로 미래 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 그 미래 자동차를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소차도 빠지고 2차전지 빠졌을까? 특히 2차전지 왜 빠졌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2차전지 분야 자체가 지금 당장 오르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실질적으로 주가상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자, 요거를 한번 차례대로 보시면, 자, 삼성 SDI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서 새롭게 한번 사볼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쉽게 손이 나갈 수 있는 위치냐는 거예요. 쉽게. 마찬가지로 지금 뭐 지금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캠텍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손이 쉽게 나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죠? 주가들이. 주가들이 다들 주가를 한번 크게 뽑아내고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자, 보세요. 다들 어느 순간에 두 배, 세배 가까이, 심지어 여섯 배 오르는 기업들도 있고, 이미 저만큼 올라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조정 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육성하는 정책 중에서 전기차가 좀더 우세하느냐, 아니면 수소차에 대해서 돈을 더욱더 베팅하고 있느냐,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자, 수소차에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소차 안에서도 또 구분이 필요하죠. 수소차가 있을 거고, 하지만 정부에서 뭐부터 한다 했습니다. 수소 충전소부터 한다 했습니다. 충전소.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안에서 이제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도 우리가 선택을 한다, 컬렉트를 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낮은 게임에 지금 진입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 확률 높은 게임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이제 반등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분명히 반등 흐름 자체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아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지금은 어때요? 시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이고 유행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또다시 다시 한 넘어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뭐로 엮을 것인가? 재료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우리의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재료 자체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자체를 좀더 여러분들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테마를 쫓아가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테마가 아닙니다. 시장에 비해서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고, 테마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빠지는 것을 테마라고 해요. 저는 추세적 상승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계속 아, 테마 테마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규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전처럼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제조업이라고 해서 이 제조업 대형주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뭐 단단하게 뭐 OCI가 지금 5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간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부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지만 쫓아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뭔가 이제 산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냥 트렌드적인 부분이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테마는 말 그대로 단발적으로 올랐다가 단발적으로 빠지는 것을 테마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류를 먼저 확실하게 하시고, 종목군에 대해서 추세적 상승을 볼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컬렉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분들도 가르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상로 전문가가 하는 얘기들이 항상 한두 달 뒤에 또는 두세 달 뒤에 항상 그 종목군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 항상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줘야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이런 시장에 맞춰서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보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오늘 시장에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한두 번 말씀드린 내용들 아니거든요, 사실. UTG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비메모리도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더 얘기를 했고, 일주일 전에도. 이런 것들도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 흐름적인 부분 자체를 뭐랄까요, 좀 쫓아가면서 우리가 좀 알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좀 관심자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자, 일단은 이 기업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네. 에이테크 솔루션.
앞서서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랄까요,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을 높게 저는 봐요.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런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이 IM. 자, IM이라는 종목도 몇번 설명해 드렸죠. 사실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소위 잡주라고 합니다. 잡주라고 하고. 왜 잡주라고 하냐? 이게 시가총액이 535억이에요. 상당히 좀 자잘한 종목인데, 요게 이제 전장부품 플러스 이미지 센서 관련 업체입니다. 요 앞에서 삼성전자 전장부품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 이 이후에 주가가 엄청 빠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IM 두 번째 말씀드리겠고. 자, 세 번째, 에이스테크. 자, 지금 5G를 보시면, 계속 안 터진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도 안 터진다. 저기도 안 터진다. 이 5G가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안 된다 했을 때 그럼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 네트워크 장비를 깔아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지국에 안테나를 더 세워줘야지만 됩니다. 기지국을 더 세워줘야지만 5G가 터지겠죠. 기지국이 많아져야지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지국 안테나에 관련된 업체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 에이스테크에 대한 기업이 주가에 대한 저는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저는 여기에서 한번더 신고가에 갈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빠진다, 저는 그건 좀 어렵다 봅니다. 그 빠질 것 같았으면 진작 빠졌겠지. 이렇게 만들면서 빠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앞에서 안 흔들었겠지. 근데 앞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저는 흔드는 과정이라고 보고, 저는 에이스테크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 좀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요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 이제 엔텔스인데, 엔텔스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세 번째죠. 이 엔텔스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요금 관련 기업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저는 SK를 쓰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요금 관련이 있어요. 요금, 그러니까 요금 지원 업체, 요금 관리, 고객 관리 서비스 업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요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업체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5G가 요금 비싸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엔텔스까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는 오늘 시장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면서 내일 시장에서도 또 즐겁게 매매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